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보남씨. 오늘은 여자가 정말 매우 very 궁금하신 헤어진 지 오래됐던 전 남자친구가 다시 잡을 때의 심리. 여자는 감성적이고 남자는 이성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좀 잘못된 게 여자보다 남자가 감수성이 풍부할 때가 더 많아요. 여자는 현재 충실하다면 남자는 과거에 충실합니다. 남자는 쉽게 추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오래됐던 전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을 하는 것은 아주 잠깐 동안의 감수성 혹은 추억에 빠져서 연락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감수성이나 추억에 빠진 남자가 연락하는 경우는 잠시 동안이에요. 아주 잠시 동안. 이런 경우 남자가 다시 연락을 끊는 경우가 정말 매우 very 많아요. 두 번째로, 남자나 여자 둘 다 공감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 힘들고 귀찮은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다시 썸을 타야 되고, 또다시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야 되고, 또다시 어색한 사이를 풀어야 되고, 또다시 그 사람과의 스킨십을 나아가야 되고. 예를 들어 전 여자친구와는 방귀를 텄고 정말 어떤 성격인지, 어떤 영화 장르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자세히 알기 때문에 만남이 편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자는 이 과정을 다시 겪기는 힘들고 귀찮아서 그래서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헤어진 이유가 권태기였는데 설렘에 속아 익숙함을 배신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익숙함을 찾는 경우죠.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연락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 아니지, 사람이 아니라 짐승. 항상 말했듯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를 만나는 남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웬만하면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지 마세요. 헤어졌던 연인은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기 십상입니다.